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해 드릴 종목은 대유 에이텍입니다. 자, 이 종목은 뭐 자동차 부품, 운수 장비 이런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죠. 자,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면서 사내 현금 흐름이 조금씩 지금 좀안 좋은 상황으로 좀 열악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지금 붉은 태양이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바닥에서 매수해서 홀딩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유 에이텍은 지금 잠재자산이 점점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면서 잠재자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이 바로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니까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동종목, 오늘도, 자, 어제죠. 어제 1250원까지 이렇게 강하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는데 주가가 우에서 꼬리를 달고 주가가 지금 밀리잖아요. 자, 밀리는 이유는 이 구간에 강력한 매물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만 오면 너도나도 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보단 팔려고 하는 매물벽이 지금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원, 1600원, 1500원 이렇게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술적 반등 구간만 오면 끌고 올라오면서 이제 물량을 떨궈내는 구간이다. 개미들한테 물량을 떨궈내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지금 영업이익이 하루빨리 뭐 개선이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는 없잖아요. 자, 동종목 기술적 반등 구간 2015년도, 2016년도 자, 2,800원, 3,000원까지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지금 2년 넘게 지속적으로 하락 압박을 받으면서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주가가 지근지근지근 이렇게 계속 누적적으로 빠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그냥 넋놓고 마냥 기다릴 구간은 아니다. 명심하시고요. 자, 동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물벽이 약 1300원대에서 강력하게 매물벽이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1300원대에서 아직까지는 매물벽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다.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렇게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넉넉히 그냥 기다리는 것보단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꼭지 목표가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가 이걸 냉정하게 판단을 받으실 분은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